자, 시간입니다. Devoted to family responsibilities. 그렇지고요. 자, devoted, PP죠. 이거는 바쳐진, 그죠? 바쳐진 또는 헌신된 이런 얘기죠. 시간 되겠습니다. time, 시간이죠. 영향을 준다. influence, 영향을 주는구나. 자, 어디에? to는 애죠. 어디에 맞춰지는 거냐면, 가족의 의무에 책임, 의무나 책임을 responsibility라고 하죠. 가족의 의무나 책임에 받쳐진 시간이 영향을 주는 거다. 어디에 주냐면, 여자들의 어떤 opportunity에 영향을 주죠. 기회에. for larger, 뭐뭐 용도의. 네, 뭐뭐를 위한. for죠. for는 뭐뭐 용도의 뭐뭐를 위한. 이런 얘기죠. larger는 여가죠. 여가를 위한, 그죠? 이런 기회에 영향을 주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족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과 여가, 이게 서로 이제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care for child and older relatives are family responsibilities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care for 보살핌 되겠습니다. 아이 보살핌과 그리고 더 나이든 친척, relative는 친척이죠. 그죠? care for. 자, care for. 뭐뭐에 대한 보살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are를 명사로 보십시오. 자, 이 보살핌과, 자, 이 보살핌, 자, 이 care와, 자, all the relatives, 이게 S2로 갑니다. 잠깐만요. 요거를, care를 S1으로 하겠습니다. 이 S1과, 이 S1과, 이 S2가 이다라는 얘기죠. 바로 family, 가족의 책임 뭐 이런 건데, 이 가족의 그 책임 같은 것들은 뭐냐면 대신 관계대명사로서 위치인데, 이런 것들은 mostly 대개 performed by women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동태죠. be performed 되겠습니다. 대개 이게 perform 수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동태니까 수행되다. 근데 그냥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됩니다. 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아하. 그럼 당연히 이런 family responsibility가 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여자의 larger opportunity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네요. 그 얘기죠. 간단하게. 자, 이거 간단하게. 자, 여자 담당. 그래서 여자 담당이죠. 그래서 이것이 늘어나면 여자의 여가는 내려가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기, 여자의 첫 번째 아기의 birth, 출생이라는 것은, 자, 이 출생이라는 것이 동사가 이거죠. 출생이라는 것이 극적인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수건 하나 나왔어요. 수건 여기 뭐뭐 이런 얘기죠. 자, 뭐뭐뭐에 뭐뭐한 영향을 주다 이런 얘기죠. 예, 드라마틱, 극적인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첫 아이 출생이 뭐에? 여자의 라이저에 극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왜 그런 거냐? 자, 왜 그런 거냐면, 이 출생이죠. 출생이라는 것이 바로 아이 보살핌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family responsibilit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여자들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organize, 계획하고요, 조직합니다. 그들의 leisure를 계획하고 조절한다는 얘기죠. 과제, 이거,
주변에 과제 주변에서 그들 가족의 과제와 의무 주변에서 계획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Their family tasks and duties. 이게 바로 family responsibility. 이거랑 비슷하게 가는 거죠. 자, 반면에 이런 얘기죠. 반면에 이제 남자들은 much less likely to. much는 비교급 강조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훨씬입니다. 훨씬 덜 뭐뭐 할 것 같다. 그죠? 허락하는 허락하는 거죠. 허락할 것 같다. 가족들한테 interfere with 되겠습니다. 무엇에 끼어들다. 무엇을 방해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되거든요. 방해하고 간섭하는 겁니다. 그들의 레저에 방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 수거 잠깐 갑니다. allow. allow 목적어 to 부정사죠. 목적어에게 to 부정사하도록 허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be likely to 부정사는요 뭐뭐 할 것 같은 이런 뜻입니다. 뭐뭐로 갔다 부정사였으니까 여기 less가 들어가면 덜 뭐뭐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less가 들어가면 자, 그럼 남자랑 여자가 차이가 있네요. as a result, 그 결과 여자들 자신이 레저 경험은 그 이 경험이라는 것이 maybe constrained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될 자 constrain이 제한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한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당연히 제한되겠죠. 연구가 되겠습니다. research study 연구 어떤 조사 같은 거 연구 조사는 기록했습니다. documented that 그래서 기록을 했습니다. that은 접속사입니다. that 이하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여자들은요 여자들은 much time 그죠? 이게 put은 약간 투입하다. 그죠? 뭐 그런 거 넣다 뭐 이런 거 그런 얘기입니다. much time 많은 시간을 시간과 노력을 어디에 넣냐면 자 보장하는 거죠. guarantee 보장하다. 보장하는 데 넣는다는 얘기죠. 대신 접속사죠. 자, 데디아를 보장하는 데 넣는 거예요. 자, 여자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데디아를 보장하는 데 넣는다라는 거죠. 그런 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사, 연구조사가. 자, 뭘 보장하는 거냐면 Family Leisure Activity, 가족 여가 활동이라는 것은 이라는 것이 긍정적, positive, 긍정적 experience 경험 되겠습니다. 긍정적 경험이다. 누굴 위해서? 뭘 위해서?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긍정적 경험이다. 경험이다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at the cost of라는 것은 원래는 of의 cost 비용이죠. at의 로입니다. 뭐뭐의 비용으로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뭐뭐의 비용으로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뭐뭐를 희생하여 이렇게 하십시오. 희생하여 뭘 희생해서 이렇게 하냐면 그들 자신의 leisure 되겠습니다. leisure 여가 디자 욕구 욕망과 흥미 interest 흥미 또는 관심을 희생해서 희생하는 거죠. 희생해서 family 그죠? family를 위해서 긍정적 경험을, 그러니까 가족 여가 활동이 가족을 위해서 긍정적 경험이 되도록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자, therefore 그러므로 이러한 family leisure라는 leisure 활동이라는 것이 appear to be 뭐뭐하게 보이죠. 뭐하게 보이는 거냐면 leisure처럼 보입니다. But 그러나 자, leisure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may be experienced as unpaid work. 자, be experienced는 수동태니까 경험이 되는 거죠. 경험되다.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뭐로서 경험될 수 있는 거냐면, unpaid 되겠습니다. 이서 무급의. 그러니까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될수 있어요. 그죠? 무급의 일인데, 누구에 의한? 바이가 의하여죠? 의한? 누구에 의한? 여자에 의한? 무급 노동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unpaid worker라 그랬죠? unpaid. unpaid가 왜냐면, 희생하니까. 그죠? 희생하니까, 그죠? 돈안 받고 희생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영향을 준다. 여자의 레저에 극적인 영향을 주는데, 극적인 영향은 바로 이, 어떤 거, unpaid 하는 거, 그죠? 그래서 unpaid 뭐예요? unpaid work, 그죠? 무급 노동을 이제 여자가 하게 된다는 거죠. 맞죠? 레저를 희생해서. 레저를 희생해서.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